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오대 제국들,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오대 제국, 선행 학습, 애굽과 성경, 애굽 총리 요셉과 애굽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오대제국 책 29쪽에서 37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애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요셉과의 관련 때문입니다.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반전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종생활, 가정 총무 생활, 억울한 죄수 신부를 거쳐 형들과 헤어진 지 22년 만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라 다시 형들과 재회하는 말 그대로 반전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폴 존스는 다음과 같이 극찬하며 요셉을 평가했습니다. 요셉은 명석하고 기민하며 지각이 뛰어났고 상상력이 풍부했으며. 뛰어난 이상주의자일 뿐 아니라 복잡한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게다가 그는 조용하며 근면했으며 경제와 경영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였고 지적인 면에서도 뛰어났기에 자기 민족을 위해 권력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애굽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풍년 관리와 흉년이란 국가 재난 관리를 통해 고대 근동에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놀라운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국가비상행정체제로 전환 후 수확량 중 5분의 1씩 각 성업에 쌓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5분의 2는 많고 10분의 1은 적고 중앙에서 적치하면 모으는 데와 나누는 데 행정 낭비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목축산업 지식과 보디발집에서 배운 농경산업 지식과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배운 교도행정의 교육이 요셉을 놀라운 실력자로 키웠다는 점을 알려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면 요셉은 바로를 14분 정도 만나고 왕이 주는 괜찮은 선물 하나 챙겨들고 왕궁으로부터 돌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안은 바로로 하여금 14년의 권력 동반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요셉의 모습이 유감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미 그의 외삼촌의 집에서부터 보아서 알듯이 목축업의 천재였습니다. 목축업의 천재답게 야곱은 외삼촌을 향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합니다.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습니다. 야곱은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았더니 그 결과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목축업 천재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 당시 애굽에서 가증이 여겼던 목축업이 아닌 최첨단 산업인 농업에서 또다시 천재성을 드러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농업의 가장 핫 이슈인 풍년과 흉년을 말하고 곡식 저장에 지방 분권을 내놓아 전국적 안정을 도모하는 매뉴얼을 제시했으니 바로가 그를 총리로 삼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음으로 바로 왕 개인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고대 근동의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는 효과를 매우 크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왕은 풍년 7년 후 다음 해 풍년이 오길 원했을까요? 흉년이 오길 원했을까요? 풍년이요? 만약 8년째도 풍년이 든다면 바로의 왕실 재정은 바닥났을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애국 왕실은 재정의 많은 부부를 백성의 농작물을 사들이는데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흉년이 와야 7년간 비축해둔 식량을 고가에 팔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후 이런 경제적 축착을 기반으로 애굽은 제국을 꿈꾸게 되었다고도 볼수 있겠지요. 제국의 기초는 군사력과 경제력이니까요. 어쨌든 요셉이 총리 9년차에 아버지와 가족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이때 애굽 상황은 2년의 흉년 경험으로 남은 5년 흉년의 끔찍함이 충분히 예고된 때입니다. 한마디로 총리 요셉 몸값이 가장 금값일 때입니다. 요셉은 흉년 때문에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애굽에 수백 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출애굽시키실 것이라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당시 최첨단 산업인 농업 천재 요셉은 목축업을 가정 여기는 애굽인들과의 혼맥 차단을 결심한 후 목축업 선택에 카드를 뽑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가는 형들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 줍니다.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진이 여긴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의 목축업 선택은 한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든 역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요셉이 가족들의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했다면 당장은 가정이 여기는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 애굽 사람들과의 혼사가 이어졌을 것이고 민족은 물 건너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목축업 선택은 70명의 가족을 입애굽시킴으로써 민족을 이룬 후 출애굽까지 책임지겠다는 결단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민족을 위해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애굽 백성은 흉년 처음에는 돈을 주고 애굽 정부가 그동안 비축해 놓은 식량을 샀습니다. 그후 돈이 다 떨어지자 가축을 가져와 식량을 사고 가축도 다 팔고 나자 자신들의 몸과 논밭을 팔아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애굽 백성은 종자를 주면 살수 있고 논밭도 황폐해지지 않을 테니 자신들의 살고 죽게 됨이 요셉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때문에 요셉이 5분의 1 토지법을 세운 것입니다. 이 토지법은 이후 로마 제국 시대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까지 계속되는 생명력이 1,500년 이상 가는 토지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당신들의 토지를 샀습니다. 그러나 여기 종자가 있으니 당신들은 그 땅에 뿌리시고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당신들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시오. 요셉의 이 멋진 제안을 들은 애국 백성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워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었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뛰어난 정치력과 행정력이 애굽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자.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은 요셉에게 명예를 선물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때 힘을 발휘합니다. 야곱의 장례는 7 1장이었습니다 이는 거의 국장급입니다. 사실 야곱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 애굽을 위해 국가적 공헌 같은 것을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국장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에 대한 애굽 왕실과 백성의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때는 요셉이 14년의 총리를 마치고도 12년이나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국가 행사로 확대한 것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통해 먼 미래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 기회로 삼은 것이지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겼습니다. 그때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으니 장례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 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여 그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레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세월이 더 지나 요셉도 그의 조상들처럼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요셉은 그의 가문에서도 애굽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후 출애굽기로 가면 요셉을 알거나 알지 못함이 역사가 바뀌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죽은 후 해골까지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400여 년이 지난 후. 출애굽 때에 들고 나가 레유기, 민숙기, 신명기를 거쳐 여우수와서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세겜에 장사됩니다. 이는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은 잊혀지지 않고 출애굽의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실행되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흑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의 출애는 결국 출애굽의 때가 왔다는 신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역사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애굽왕자 모세와 애굽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를 받고, 그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기 들는예